안녕하세요. 사장님 메이입니다. 전에 약속했던 대로 눈도를 그려보려고 해요. 어제 추석이 지나갔는데요. 눈도가 추석의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요. 손빵맹이로 이렇게 두 손을 꼭 모아가지고 소원을 빌 건데요. 지나갔지만 추석이었기 때문에 낸도한테 한복을 입혀주려고요. 꼬리가 살짝 나오게 해주고 뿜뿜이도 같이 날아다니는 뿜뿜이는 색을 칠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줄게요. 놀이개도 하나 그려주고요. 달을 그려볼 건데요. 빛 때문에 달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려주겠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그려줄까요? 검은 하늘이었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 이 친구를 레퍼런스로 만들어주고 하나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밑으로 넣을게요. 낸도에게도 넣어주고 낸도의 옷에 색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흰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낸도에게 색을 넣어줬어요. 여기에서 이제 회색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제 레퍼런스를 해지하고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낸도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 볼터치를 해줄게요. 주고 뿜뿜이에게도 같이 볼터치를 해줍니다. 네. 달의 색깔을 살짝 노랗게 넣어줄게요. 너무 밝지는 않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별들의 모습도 점점 별 모양을 크게 키워가면서 이번엔 하얀색으로 됐어요. 여기 낸도 꽃신도 같이 그려줄게요. 꽃신에다가 갈색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뿜뿜이가 날아다니는 뿜뿜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털이 날린답니다. 이렇게 낸도에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눈도 이야기였어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도의 미였습니다.